여기가 중국이야! 얼마나 죽어! 엄마한테 신분증을 또 달라고 욕을 하네. 미쳤어요, 경찰이. 목소리가 왜 경범죄야? 아니, 목소리가 왜 경범죄야? 재판하지 않으면 현행범 재판하겠습니다. 문재인 욕했다고. 여기 우리 전남지역 있잖아, 전남지역. 방금 모욕자로 다 체포한. 3회 경고했습니다. 3회. 미쳤네요. 한번 가보자, 봉하나. 3회 요구했습니다. 뭐를 잘못했는데? 3회 요구했대. 10회 좀 달라고. 3회 체포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야? 성폭행이야, 성폭행. 성폭행. 너 우리 전단지, 우리 전단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경찰 왜 이래? 아, 미쳤어, 경찰이. 저 우리 전단지 다 날뺏겨. 오시라고. 오시라고? 뭐 하는 거야? 수갑을 뒤로 차고 있어, 여자애가. 남자 경찰이. 아니, 경찰 왜 이래? 미친 경찰이. 뭐 하는 거야? 저 침발로고, 저 봐, 침발로고. 뭐 하시는 거야, 저? 경찰이 있다우야. 이 개새끼들, 이거. 네, 남자 경찰이! 너 끼라고! 저거 봐. 너 끼라고! 밟아가지고 저거 수갑 채는 거죠. 야, 너 끼라고, 경찰! 저 우리 전단지 다 날라가 버렸어, 전단지. 남자가! 야, 너의 사정이야, 이거! 이건 공산당보다 더 나쁜 거야. 경찰이 폭포야, 수갑! 얼굴 다 기억해, 너 이거. 사람아 죽이냐? 아직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이거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야, 야, 숨죽이야, 이거! 야, 너 왔어! 한번 갈게! 한번 청구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 왜 왔어?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이랬다니까! 뭐야, 이게? 아니! 야, 씨발! 이거 뭔가 이게? 미쳤어, 지금 경찰이 미쳤어. 야, 이거 뭔가야? 너 공안이네, 뭐야, 씨발! 진짜! 어? 여기 우리 전단지 가방이야, 전단지 가방. 공안이야, 지금 하는 게, 완전히. 아니, 여자 경찰은 뭐야? 이봐, 이봐. 수갑 채워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 개새끼들. 오빠 때 어머니랑 똑같았어요. 미안하다고 오지 마세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알아. 그것도 여성! 여성을 남자 경찰이 팔짱 끼고. 이거 성추행 아니야? 성추행 아니야? 이거 봐. 어? 북한 공안이야, 이건. 중국이야, 중국. 저렇게 매달려도 끌고 질질 끌고 가. 이 경찰, 이 쌍놈의 새끼들, 이거. 할 말을 해요. 이런 쌍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게 무슨 놈의 대한민국이야. 요구 안 했다고? 여자가 무슨 짐이 있다고 거기서 강제로 짓밟아가지고 수갑을 채우냐고. 강제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할 말은 해. 우리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 없거든요. 이거 두고 봐, 이거 두고 봐. 국민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어머나 보상사니까 너무하네. 어? 어떻게 여자도 여성인지 나라가 이꼬라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반응도 없어요. 경찰 이런 놈은 세상에 됐습니다 지금. 야,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어딜 가는 거야? 2월 29일 전단지 돌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잠실이고요. 잠실 옆. 그래서 29일 날 많이 나와야 된다고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 태워가지고. 아줌마, 이란다 원칙을 분명히 고지하게 돼 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송파 경찰서입니다. 송파. 송파.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잠실 송파.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송파. 어디로 가는 거죠? 유영경이 여자를 체포해. 대답을 안 하네. 어디로 갔냐고? 어디 갔냐고? 야, 대답을 안 해. 어디로 갔냐고? 당신들이야. 어? 대한민국 경찰이야. 어? 이거 공안이야 뭐야? 송파, 송파.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어디로 갔냐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송파 경찰서. 송파 66. 경범죄라니. 자, 이거 때리세요. 어? 이거는 공산당이 다 된 거예요. 공산당이. 난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아무리 거기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해도 아니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더군다나 2월 29일 3.1절 대회 전단지를 졸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고가 터진 겁니다. 뭐야 거긴 또 왜 거기 또 왜 그래 왜? 자,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뭐 설교도 할 별 기분도 안 좋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것도 남자 경찰 네 명이서 이거를 짓밟는 거 여자를 짓밟아가지고 수갑을 채우는 거 보십시오. 아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우리 전단지를 뿌리다가 전단지 다 내팽개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우리도 다 수갑 채라. 빨리 와. 야, 니네들 다 이리 와라. 야, 우리 수갑 채가고 가, 이 자식들아. 내가 수갑 채도 되니까 빨리 와. 거기 서 있지 말고, 이 자식들아. 나부터 채우라고, 수갑을. 왜 채우라고, 난 채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도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젊은 친구들 왜 이러는 거요? 제가 전광훈 목사님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님, 저는 여기서 예배인도만 하고, 난 뭐, 이런 걸 안 했는데, 제가 책임감이 조금 무거워져서, 사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저도 핑계댈 수가 있는 것이 많아요. 네. 제가 7개월 동안 했으면 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목도 고장날 만한데도 아직까지 고장도 안 나고
자, 여러분. 자,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이제 그만하자. 어? 너도 지금 미칠 지경 아니냐? 문재인, 그만해,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일 당하지 말고, 그만 좀 끝내자. 당신이 불쌍해서 그래. 우리는 절대로 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은, 당신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너무 불쌍하잖아. 그 부인도 불쌍하고 자녀들도 불쌍하잖아. 어? 그만 끝내자고, 그만 끝내고, 이제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그냥 이제 공산당 안고, 김정은이 때려 죽일 놈이라고 좀 하고, 시진핑 그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라고 좀 하고, 우한 폐렴도 결국 시진핑 말 듣느라고 이렇게 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회개하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나와, 내려와. 지금 전국에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당신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